총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꼽는 거는 당연히 총선 백서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야. 야, 그럼 뭐 하려고 총선 백서를 열쳤다고, 어? 국민의 엄청난 세금과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못 발랐다고 이렇게 총선 백서를 만드냐? 그걸 조작질을 해요, 이는. 거의 200일 만에 이 국민에게 보고하는 총선에 참패를 한 총선 백서를 조작질을 했다 그랬잖아요. 조작질을 하고 마사지를 해서 어저께 200여일 만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보나 마나 뻔한 거야. 다 대통령실 너네 때문이야. 그래놓고 지금 만나갖고 기자들이 총선 백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새끼 아가리 어떻게 턴 줄 아세요? 기도 안 찹니다. 당정 관계가 패배 원인으로 꼽혔다는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거래. 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습니까? 아니, 총선 백서를 왜 만들어요? 네가 이 새끼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면서 좌파들, 민노총, 한노총,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범죄자들, 김영동 같은 새끼, 총선 전에 엄청난 부동산 그 불법을 저질러갖고 막 기사가 나오고 여론이 안 좋아지는데 절대 자르지도 않고 우파의 민의가 잘러라.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밑에 있는 좌파들 비상대책위원들 바꿔라. 보수로. 안 바꿨잖아. 그래갖고 폭삭 망했어. 지 혼자 완전히 그 좌파에서 지랄 발광해서 180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8.0 총선에서 이놈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망쳐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왜 졌는지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어느 놈이 무슨 짓거리를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좌파에게 졌느냐 총선을 패배했느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갖고 국민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서 잘하겠다. 이거를 지금 200일 동안 숙여놓고 조작을 했어요. 대통령 탄핵 구속의 증거도 조작한 놈이 이런 거 못하겠어요? 알꼬락으로 조작을 해도 되지? 이 한동훈 이 새끼가 이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공개를 안 하려다가 이번에 200여일 만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당정관계,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당의 관계가 패배 원인을 꼽혔다. 이것도 질문이 잘못된 거죠. 완전히 마사지가 돼갖고 그렇던가 아니면 이런 의도로 질문했던지 아니면 한동훈이가 대통령실과 이렇게 막 하도 그냥 분란을 일으키고 한동훈이라는 놈이 총선 전에 여기 싸움 붙이고 저기 싸움 붙이고 이준석처럼 그 지랄을 해갖고 흙탕문을 만들어놨는데 그로 인해서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당이 관계가 패배의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 당정 관계가 패배의 원인을 꼽혔다고 했는데 이 새끼는 차라리 할 말 없으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 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면 최소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거래. 야, 이 새끼야 국민 뭐 너 지지하는 그 또라이 정신병자 같은 아줌마들? 이제 아줌마들도 아니야. 여자들이 비호감이 역전이 됐어. 뭐 아저씨들? 그 또라이 정신병자들 몇 명? 야, 참 깜도 안 되는 그 유튜버들 몇 명? 그 핸드폰 들고 다니는 애들? 야, 이 새끼야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꼽는 거는 당연히 총선 백서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야. 이 새끼야 그럼 뭐 하려고 총선 백서를 열쳤다고 국민의 엄청난 세금과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못 발랐다고 새끼야 총선 백서를 만드냐? 야, 그걸 조작질을 해요, 이 새끼는. 조작에 특화가 돼갖고, 뭐, 지, 좀만, 안 맞으면 무조건 조작하고, 이 새끼, 아유. 이례적이에요. 이런 적이 없어. 어떤 당대표가 총선에서 패배했으면 사퇴를 해야 되는 새끼는 사퇴했다 한 달 만에 기어들어온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약속도 안 지켜. 책임지고 나간 다음에 나갔다 한 달도 안 돼서 기어들어와요.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쫄딱 말아먹고, 국민들에게, 팬들에게 싸대기 쳐맞고 쫓겨났어. 한 달 만에 나, 다시 국가대표 감독할게요. 이러고 국가대표 감독직에 앉아있는 놈이 한동훈이라고. 총선을 말아먹고 백서를 200여일 만에 조작을 해서 이제 뒤늦게 공개를 했는데 패배 원인을 갖다가 국민으로 돌려요.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평가가 잘못된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게 다 총선 백서에 담겨있는데 그걸 조작한 새끼가 이제는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거래요. 이 개가 새끼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러면 좋다. 100번 양보해서 총선 패배의 평가를 백서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거다. 네 말대로 하자. 100% 내가 인정해서. 지금 국민의 민의가 어떻습니까? 너 빨리 꺼지나 그러자 이 새끼야. 그 팩트가 그렇고 새끼야. 네가 다 망친 거. 그럼 아가리 쳐다고 이 새끼야. 저기 처박혔고 산에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던 이 새끼야. 거기 출연하든지 해야지. 아 국민의 민의가 그러는데 무슨 새끼야. 너는 왜 심심하면 쓸데없는 아가리를 놀리고 아직까지 대통령실과 척을 지고 좌파들이 좋아하는 정책들만 밀어붙이고 왜 그러는 거야? 야, 꺼지라고 야 필요 없으니까. 이거 있잖아. 총선 패배의 평가는 국민이 하는 거라고. 백서가 아니라. 국민이 꺼지라고 하잖아. 그럼 꺼져. 너 이 새끼 옛날에 황산벌 영화 못 봤어? 여기 뭐야.
의자왕이 욕을 하니까 옆에 이 좌평들 이런 애들이 앉아갖고 음이 왕이 욕을 해. 꺼져 이게 하니까 왕이 꺼지라면 꺼져야지 꺼지세. 그리고 깔끔하게 꺼지잖아. 꺼지라고 이키야. 그 백제시대 좌평들처럼 꺼지란 말이야. 한동훈은 살 길이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로키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요 이 현직 대통령을 검사의 직함을 가지고 증거를 조작한 놈입니다. 얘는 그냥 직결심판으로 사형감이야. 사형감.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숙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놈이에요. 그리고 이 운동권 정치의 프레임에 걸려든 게 아니라 아마도 지금까지는 조중동의 이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가 실패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싸대기 쳐맞았잖아. 쫓겨나니까 1차 시기 실패. 너 꺼져. 조중동에게 팽당하고 이재명과 이제 사법 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기사에서도 바로 대놓고 이재명 11월 선거 전에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박질을 하는 거죠. 지 혼자 같으면 협박이 안 되지. 또 자신을 조종하는 진중권, 김경률 플러스 4.10 총선 때 보수의 배지를 훔쳐간 이 좌파의 이 기생충들. 이 기생충들을 믿고 대통령실을 협박을 하고 이재명 살려줘. 쉽게 얘기해서. 그래야지 재명이 형이 한동훈 특검법 추진 안 할 거야. 막아줄 거야. 아니, 그 자라고 있는 거야. 둘이. 내가 목을 건다 그랬잖아. 아, 이재명 같은 새끼하고 한동훈 같은 새끼하고 범법 새끼가 여당의 당대표. 야당의 당대표. 야, 이거 우리 국민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철퇴를 내려야 되는 거야. 좌파하고 우파하고 국민들이. 우파는 우리가 철퇴를 내리고 있잖아. 좌파 니들은 뭐하고 좌파 써서 쓰레기 같은 놈들아. 저런 놈들이 살인을 저질러도 자기 조카 여자친구를 갖다가 팍팍팍팍 한두 방도 아니고 수십 방을 그 엄마 어버이날 밤에 찾아갔고 여자친구 엄마도 팍팍팍팍 아빠도 팍팍팍 하려다 아빠는 삼치기가 사치기 뛰어내려갔고 병원에 갔고 그래갖고 자기 여자친구의 엄마랑 여자친구를 그렇게 그냥 무차별하게 난도질을 한 이재명의 조카를 이재명이라는 놈이 변호를 해요. 그래놓고 뭐? 무슨 연애폭력? 여자친구를 수십 방. 여자친구 엄마를 수십 방. 아빠도 죽이려니까 살인 미수지. 아빠 도망갔으니까 뛰어내렸으니까. 이런 놈을 변호하겠다고 이재명이가 나섰는데 뭐라고 해요? 뭐? 연애폭력? 이질 아주 잔인하게 여자친구를 살인했는데 여자친구 엄마랑 무기징역 살고 있죠? 왜 무기징역을 주냐고 이재명의 조카를 살인 집행을 해야지 죽여버려야지 밥을 왜 먹여 무기징역 받으면요 20년인가 지나면 풀려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재명의 조카가 들어간 지가 꽤 됐잖아 나이도 젊어 그럼 조만간 또 나와 뭐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당연히 빼주겠지 지 조카 그렇게 지 여자친구나 지 여자친구 엄마를 난도질했던 일을 연애폭력인지 뭐 그렇게 변호했던 이런 놈인데 이 법을 어떻게 공부한 거야? 아무튼 이런 놈이 이재명인데 이런 놈을 들고 싸고 감싸고 빨고 이재명의 똥구멍 주름 개수가 몇 개인지 세고 있는 정신나간 좌파들이 있으니까 우리처럼 철퇴를 가해야지 한동훈이 잘못하면 저 새끼를 쫓아낼 때까지 끝까지 구워 삶아서 내쫓아야지 이 좌파들은 이재명 빨기 자빠졌어요 똥구멍 주름 개수 세고 있어 아유 대명님 똥구멍 주름 개수가 몇 개인가 잠깐만 이 x들하고 자빠진 거야 그냥 이 여당이나 야당의 이 범죄자라는 놈들이 당대표를 당권을 틀어주고 그렇게 어깨에 뽕 놓고 저 지랄들하고 다녔으니 나라 꼴이 잘 될 것이며 대통령실만 갖고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니네 새끼 협조할 건 협조해야지 그냥 진영 논리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지들 건 무조건 꽝꽝꽝 나라가 제대로 되게 돌아가겠냐 국민 무슨 민생 개잘 떠고 잡혀야네 범죄자 새끼들 두 명이 앉아갖고 무슨 민생을 챙기니 새끼야 야 내 거 어떻게 좀 해봐 11월 15일날 선거인데 이제 한동훈이 제가 그거 잘 한번 막아볼 테니까 형님도 한동훈 나 특검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요지랄들 하고 있는 거야 뭐 볼 것도 없어 무슨 민생이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요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